8시 52분, 그러니까 1시간 32분, 1시간 반 정도 걸어서 5.2km 왔으니까, 아하, 뭐 그냥 그럭저럭 빨리 온 셈이죠. 여기가 보니까 원각사 입구에 0.6km인데 여기까지가 한 코스가 끝나고요. 이제 여기서부터 산나무길,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기까지 왔어도 어차피 뭐 돌아가는 데도 한참 시간이 걸릴 뻔했군요. 산나무길 구간입니다. 산나무길 구간. 예, 사패산이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건데, 보니까 지도상으로 보니까 둘레길이 사패산 고개 터널을 넘어가게 돼 있더라고요. 예, 그렇죠. 여기 사패산 터널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. 넘어서 안골 계곡으로 지금 가는 건데요. 예, 안골 계곡이 2.3km라서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. 예, 지금까지 걸어온 구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. 예. 여기는 뭐 특별히 뭐 볼만한 그런 그 원각사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지라, 특별히 볼만한 개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, 여기 한 구간 그래도 마쳤으니까, 간단하게 기록의 의미로 찍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사패산 고개를 넘어서 이제 두 번째, 오늘 두 번째 송추 마을 길이 아니라 안골 뭐 그 길을 지나서,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기를 이제 지나면 이제 의정부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예, 계속 열심히 가보겠습니다.